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시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아무래도 좀 많이 막을 수가 있겠고, 전반적으로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눈 밑에 지방의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눈의 살의 균형이라든가 탄력 같은 것들을 잘 보고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아무래도 지방이 있다가 빠지게 되면 그 피부는 좀 약간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것을 좀 망각하고 시술을 한다면 눈 밑에 주름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술은 어떻게 보면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뺀 뒤에 그 피부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, 그 뒤에 약간 그 지방이 빠진 부위에 살이 늘어나 있다면 타이탄이라든가 올세라라든가 그 다음에 써마지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저를 콤바인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혹시 있을 수 있는 시술 후에 눈 밑에 주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상당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수술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면, 첫째는 그 지방을 빼가지고 볼록한 부분을 없애는 것과 두 번째는 없어졌을 때 지방이 없어졌을 때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주름이 늘어난 것들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. 이 두 가지를 잘 해야지만 이 수술이 굉장히 잘 됐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